게임부터 이러고 있는 거야. 요소하려고. 근데 애들은 지가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너희들 그 시험범위 추가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원고 1. 자, 이육사의 교목입니다. 이 교목이라는 건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주 튼튼한 나무. 그리고 이육사 하면 항상 뭐가 떠올려야 되죠? 의지적이다라는 게 떠오르면 되겠지. 자, 일제 강점하라고 나오잖니, 얘들아? 요건 항상 우리가 그 배울 때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감상 방법 중에서 뭐와 연결된 거죠, 이거는? 외재적 관점과 어울린다라는 거. 외재적 관점 안에 일제 강점기니까는 뭐겠습니까? 현실 반영론, 현실 시대 상황을 반영할 때 일제 시대 강점하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 문학 작품 교목은 일제에 저항하는 의지를 드러낸 시일 거야라고 분석하는 것들. 그래서 일제 강점하라는 건 역사적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필기 잘하네. 역사적 배경일 수도 있는데 튀어나올 때마다 그 기뻐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시조를 배우는 것도 따로 배웠지만 또 선생님이 지금 기출문제 주잖니? 기출문제 풀다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시조가 나오더라도 그때 또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강인한 신념과 의지가 뭐 이육사겠지요? 그러면 이육사는 원래 그 집안이 지사적인 집안이고 의지가 있는 집안이고 그렇게 감상하는 방법은 또 무슨 감상이죠, 이거는? 외재적 관점 안에 뭐라고 하죠, 이거를? 작가 표현 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육사의 교목을 하면서 이 감상 방법, 다시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외재적 방법, 내재적 방법 다 들어봤죠? 그지? 선우야, 그 내재적 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내재적 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박수 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내재적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 밖에 있는 건 외재적 감상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작가 표현론, 이육사의 성격이라든지, 이육사의 의지, 가치관을 갖고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외재. 이 바깥은 외재죠, 바깥은. 외재적 관점. 이렇게는 뭐지? 이게 일제시대라는 현실 반영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야, 여기는? 나머지 이제 독자가 있겠지. 독자의 효용성을, 효용론. 독자 효용론은 뭐라 그랬죠? 독자가 이런 감동을 얻었어요. 막 이런 얘기로. 그죠? 근데 요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하는데, 요, 내재적 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지요. 잘한다. 기억 좋네. 절대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이 내재라고 줄 수도 있고, 절대주의라고 줄수 있어. 그요 단어를 줄수 있어. 특히 너희 학교는. 왜? 말을 자꾸 바꾸는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바깥의 세계는 뭐다? 요 세계는, 바깥의 세계는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문학을 할때 항상 나오는 문제 포인트니까 기억해주고, 여기서 이육사의 교목에서는 현실 자체가 일제강점기, 작가는 당연히 이육사니까 이육사의 가치관 의지가 있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따 요 작품 내부를 들어가면, 여길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될까 이제? 그거는 내재적 관점이 되겠죠, 이제 그때는. 여기서만 요거 얘들아 요 이미지 봐라, 요런 거 봐라, 요건 내재적 관점인 거죠. 내재적, 절대주의적 관점인 거죠. 됐습니까? 이거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란 마음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더 들어갈게요. 사도 육사의 치열한 삶의 자세를 교목이라는 상징적 사물, 자, 교목 박수 칩니다. 상징적 사물을 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상징적 소재라고 하는 자연물인 거죠. 상징적 소재라는 건 교목이 무엇을 상징할까? 교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항상 상징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상징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뭡니까? 비둘기는 뭘 상징해? 평화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애들아, 상징이 나오면 example, 항상 비둘기 생각하면 돼.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게 비둘기는 구체야, 추상이야? 구체적이죠. 보이니까. 평화는 구체야, 추상이야?
평안한 추상이죠. 그래, 요게 상징의 개념인 거예요. 구체적인 사물을 들어서 그 구체적인 사물에 내포하고 있는 추상적 관념적인 속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유라든지 은유법은 많이 알아요. 근데 상징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상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은, 비둘기가 뭘 상징하지? 평화. 어? 비둘기는 보이니까 구체적 사물이잖아. 아, 구체적 사물을 갖고 추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건 그걸 상징한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교목도 구체적이죠. 나무가 보이니까. 그러면 교목이 상징하는 게 뭐니 했는데 여기다 구체적인 단어를 답을 내면 안 되겠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를 내겠죠. 그럼 교목은 뭐겠어요? 의지. 이게 상징인 거죠. 이제 굳건한 딱 이렇게 일렬 쫙 올라가는 소나무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영상을 집어넣는 건, 영상이 있을 때 조금 애들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 혼자 보는 아이들이 영상이 없을 때는 별로라서. 그치, 그냥 영상 없을 때보다 있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해줘. 그냥 둘 다 나이키야? 뭐 나이키 신봉자들이야 니네? 나이키 유행이야? 프로스펙스를 이용해 주길 바래. 나? 대체 상징 뭔지 알겠죠? 그러면 상징에서 또 고전 시가에서 유명한 상징 뭐 있어요? 매화는 지조, 절개를 은유한다고 그래, 비유한다고 그래, 상징한다고 그래. 그때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상징이란 개념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오케이. 전 여기 쪽 왼쪽 가볼게요. 뭐 자유시는 당연히 자유시고 서정시겠지요. 서정시는 뭔가 감정을 드러낸 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지적이다라는 건 뭐 이육사를 봐도 되는 것이며, 교목이라는 걸 상징적인 것도 의지적인 것이며, 저항적이다, 일제에 저항하겠다는 뜻인 거죠. 제자는 교목이며, 자 여기 보자. 줄기가 곱고 굳으면 높이가 8m를 넘는 나무,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따위를 다 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하고 쭉쭉 뻗은 나무들 있잖니. 그런가? 교목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제. 혹독한 시대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은 강한 의지가 교목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랑 같이 교목을 공부하지만 교목과 관련된 문제를 무려 48페이지나 준 거예요. 그러면 교목과 관련된 연관 다른 시도 있겠지요.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은 근데 요새는 딱 요것만 내기 하면 거기 딱 지키는 또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걸 연결 잘 안 하시더라고. 왜? 교육부가 무서워서. 하지만 딱 얘기한 데만 내니까는 연계 작품에 대한 공부의 의지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선생님이 딱 거기만 내 진짜로. 그런데 이제 선택지라든지 다른 게 어려운 거죠. 그치? 그래서 너희는 원래 뭐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고2 고3 문학 같은 것도 풀어봐야 된다고 했었죠. 선생님 우리 학교 내신 범위가 아닌데 왜 풀어봐요? 50%만 내신 범위고 나머지 50%는 실제 문학을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책 줬죠. 자, 강인하고 의지, 남성적 어조. 맨날 그 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얘들아, 어조인데, 어조하면, 어조는 그 말의 그 성격 같은 캐릭터거든요. 캐릭터. 그러면 어조의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알죠? 어디 잘 적어보세요. 어조의 종류는, 어조는 시에서는 어조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문체라고 들어봤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뭘까요? 인간은 성격이죠. 우리 성격이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어조라고 들어가면은 어조의 종류가 남성적 어조가, 어조가 지금 이육사의 규모가 남성적 어조인데 또 뭐 있겠어요? 남성이 있으니까 무슨 어조 있겠어요? 당연히 여성적 어조가 있겠지요. 그 다음은 강인한 어조. 뭐 그냥 말 붙이면 되는 거야. 부드러운 어조. 그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섬세한 어조.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거야. 분위기가 강인하니, 여성적이니 뭐 이런 뜻인 거야. 섬세한 어조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또 뭐 있을까요? 뭐 비판적 어조. 그냥 말 붙이기 나름이야 이거는. 또는 성찰적 어조 되게 많죠? 기원적, 소원을 베푸는 것. 하나님한테, 절대자한테 소원 베푸는 것, 기원적 어조. 말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됐죠? 또 하나, 어조라고 하면 이 어조를 판단하려면 너희들의 그 작은 앙증맞은 귀여운 눈은 어디를 쳐다봐야 돼?
종결 미가 어줍니다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줄할 때 알겠니? 지적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해라. 여기 종결 어미 끝에서 선생님이 나오고 자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해요. 이건 어때? 섬세하고 여성적 어조죠. 자 뭘로 결정된다? 종결 어미 그 문장의 끝부분을 보는 겁니다. 어조를 판단할 때. 그래서 너희가 남성적 어조라고 하는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 뭐 이육사니까요. 교목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돼? 푸른 하늘 이거 얘기해야 돼? 여기 얘기해야 돼? 종결 어미가 이거잖아요. 약간 명령형이잖아요. 이게 명령형 종결 어미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너희가 교목도 배우지만 선생님한테 문학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 문학 감상 방법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배운다. 그리고 교목 문제 또 몇 개 얘기해주고 다 풀어오시고. 이해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고3까지 가는 문학 실력이란다. 아, 어조라는 것은 이런 어조 종류가 많고 그건 종결 어미를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됐죠. 자, 2번 각 연을 부정어로 종결. 이것도 맞아. 부정어가 뭡니까? 여기 말아라. 이게 부정어죠. 부정어. 부정 종결 어미라는 것은 말다 이거죠. 말다 부정이라고 들어봤니? 말다 부정? 말다 부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말다부정이란 부정종결 어미로 저항의지 표출과 라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 자 리듬감 나왔네요. 리듬감이 뭡니까? 운율이지요. 운율. 그러니까 라라라가 반복됐죠. 마라라가 반복된 게 아니죠. 라라라가 반복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됐으니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인데 이 반복의 종류가 뭐냐 했더니 이게 가군의 반복해도 맞는 거죠. 맨 끝에 하나니까. 혹은 종결 어미의 반복 이렇게도 맞는 거지요. 운율, 운율은 리듬감 형성. 됐지? 다시 여기 한다. 각 연을 부정을 종결하여 저항의지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항의지. 그러니까 저항의지. 저항의지. 그 다음 3번 상징성이 두드러진 시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목이지요. 그런데 상징적이 두드러진 시어와 시구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 구 나오면 되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 시 어느 뭐죠? 단어가 원 한 개고 시구는 단어가 두세 개다라는 이 구의 개념. 구와 절 어구절 이 개념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절은 SV 맞지요? 그러니 그러면 상징성이 두드러진 시구는 뭐니? 시 어는 교목이라고 하면 시구는 이거죠. 푸른 하늘 보이죠? 하지만 얘는 뭐랬어? 이상과 염원의 세계잖아. 푸른 하늘은 구체적이죠. 보이니까. 이상과 염원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예, 요건데 단어가 두 개죠. 그럼 얘는 시 상징적인 시 구를 적어라와 상징적인 시 어를 적어라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1등급인데 상징적인 시 어를 적어라 상징적인 시 구를 적어라 동일한 시 어를 찾아라 동일한 시 구를 찾아라를 항상 똑같게 보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시어와 시구는 구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구라고 하면 낡은 거미집 이런 거죠. 띄어쓰기 단어가 두 개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시어라고 하면 안 되죠. 상징적인 시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너희 학교는 시어 시구 구분 하게끔 줍니다. 거기에 민감한 학교니까 그 단어에. 됐고 교목 휘두르고 몸에 휘가 묻고 참아 이런 거 됐고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자 근데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항상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거? 긍성 올 부정
쓰여의 긍정적 속성이냐, 부정적 속성이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나중에 정말 시험 문제 잘못 푼다라는 건 시를 공부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 그야 그러면 교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단어. 푸른 하늘도 긍정적 시어겠지요. 이상향이니까. 닿을 뜻이 세월에 불타고지요. 그러면 세월은 뭐야? 부정이지요. 왜 부정이죠? 닿을 뜻인데 닿아야 되는데 교목은 이 세월은 현재 일제강점기예요. 불타는 건 나무한테 불은 완전 극강입니다, 이건. 나무한테 불은 상극이에요. 나무목화, 그래, 불화자는 상극입니다. 남쪽 궁합 불 때도, 남편 이름에 나무목이 있네요. 근데, 아우, 아내 이분 이름에 불화자가 있네요? 어머, 둘은 상극이에요. 이렇게 나가요, 이거. 별거 아니야. 궁합 볼 때. 나무랑 불 있으면 상극이라고 그래. 나무랑 물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뭐 이런 궁합도 있습니다.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불탄 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우뚝 남아선 건, 얘는 또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섞여 있죠, 지금. 푸른 하늘 닿을 듯이 우뚝 남아섰어. 교목이. 그렇지만 세상은 세월에 불타. 안 좋아. 그 다음, 차라리. 요게 중요한 거면 차라리. 요 차라리가 많이 나와요. 차라리가, 품사가 뭐니, 품사가. 이거 많이 나와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품사. 오랜만에 문법 해볼까? 품사가 뭡니까? 차라리 꼽히지 마라. 용언을 수식하니까 품사가 부사지요. 요 부사의 사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기 사용된 부사가 품사적으로 이 부사가 많이 쓰인 거야. 차라리 우뚝 남았었는데 차라리 봄도 꼽히지 말아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목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데는 차라리 봄도 꼽히지 말아라입니다. 뭐지? 나무는 봄에 꽃을 피워야 안 피워야 돼? 피는 게 정상이지요. 한데 얘는 교목한테 주문을 해온 거예요. 교목아, 네가 우뚝 서고 푸른 닭을 우뚝 섰지만 세월이 안 좋고 불타고 이러지 않니? 일제시대 때는 차라리 봄도 봄에 꼽히지 말아라라는 것은 봄에 꽃폈다라는 건 내가 이상향이고 좋다라고 하는 거지만 네가 꽃피는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야. 네가 꽃필 때가 아니다. 왜 우리 다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미리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되죠. 지금 성적 잘 나왔다고 막 으악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조금 잘 됐다고 고1고2에 꽃피면 안 돼. 엄마 나 됐으니까 놀 거야. 난 샴페인 미리 빵빵 터트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거야. 아직은 상황이 안 좋으니, 원래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네가 자라는 꽃도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봄에 꽃피지 마. 우린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린 나중에 세월이 다 좋아진 다음에 그때 펴.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향한 다짐, 강한 저항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니?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육사만이 나가 표현한 겁니다. 그 강력한 의지라고 해서 차라리 나는 밥도 안 먹으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가 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여기가. 됐죠? 이연.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세모쳐야겠지요. 어려운 현실. 낡은 거미집이니까 몸에 휘감고 끝없는 꿈길에. 자 봐라, 이게 긍정부정이 막 섞여 있어요. 휘두렀는데 낡은 거 상황은 안 좋은데, 자 봐, 이육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만, 안 좋다고 좌절하고 있어. 안 좋지만 꿈을 꿔. 꿈을 꾸니까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자 계속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지만 꿈은 꿔요. 상황, 푸른 닿을 듯이 의지는 있지만 상황은 안 좋아. 근데 우뚝 서 있네. 이거 다짐, 그럼 우리 다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는 꿈길은 또 좋은 거예요. 꿈, 이상향이지. 투쟁. 혼자 설레어요. 왜 설레일까? 이상, 광복이 된 우리 조국 현실을 또 꿈꾸고 상상하면 또 설레인다라는 거죠. 설레이는, 자, 여기도 똑같은 거야. 얘랑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마음은 아예, 얘도 박스 친건다 부사입니다. 부사. 이 부사를 사용했다는 게참 특징이에요. 원래는 시에서 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서술어랑 짝이 되는 부사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다짐. 마음은 아예, 이것도 되게 어려워. 뉘우침 아니라. 뭔 소리야 이게? 내 마음은 뉘우치지 않겠다. 마음은
아예 1도 뉘우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저항을. 내가 저항. 왜냐면 일제시대 때 저항하면은 맞고 끌려가고, 그죠? 거기서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후회하지 않니? 너 저, 일제 저항한 거 후회하지 않니? 마음은 1도 후회하지 않아? 마음은 아예 뉘우침 같은 건 없어. 나는 이런 뜻인 거야. 됐죠? 이 부사 잘 봐라. 부사 100% 나온다. 부사. 자, 검은 그림자 쓸 사람은 또 상황 안 좋지요? 제목. 마침내에도 부사죠? 참아. 부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참아입니다. 참아. 마침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호수라고 하자, 이거. 호수. 그럼, 원래 나무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뭐냐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물고문 같은 느낌인 거야, 물고문. 원래 교목은 땅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호수는 죽음의 의미인가? 부정, 별표 친다. 호수라고 하니까 왠지 자연 친화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의 호수, 강호할 때 나오는 호수가 아니라, 이거는 나무한테는 상극이라고 했죠. 저는 아까 나무한테 물은 좋은 거라면서요. 그건 생명력을 키울 때 좋은 거고. 아, 나무가 물속, 그래서 이거 물고문, 물고문. 쑥 들어가는 거, 이거. 그럼 죽음이죠. 그래서 호수가 죽음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 호수의 물의 이미지는, 그럼 이걸 다른 작품과 연결할 수 있겠지요. 공무도화가라든지, 물의 이미지. 물의 사랑의 이미지인지, 물이 이별의 이미지, 물이 죽음의 이미지. 자, 별표 칩니다. 죽음의 이미지라는 거. 호수는 뭐다? 물. 그 물은 죽음의 이미지. 나무가 거꾸로 가니까 숨도 못 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얘들아, 진짜 내신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도 애가 외운다고. 근데 얘와 연결된 다른 작품 갖고 오면 틀리는 게 이제 문학인 거예요. 다른 작품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속 깊이 거꾸러져. 근데, 거꾸러져는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의래. 하강의 이미지. 밑에서 내가 생각한 하강의 이미지고, 거꾸러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고문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숨 참고 버티겠다. 뭐 이런 거였지. 참아. 바람, 별표 칩니다. 바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바람은 긍정, 부정. 부정이죠. 바람 뭘까요? 시련이죠. 검은 그림자 쓸 사람이야 마침내 호수 속 깊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까지 내 거꾸러져 버틸지라도 차마 바람도 휙 부는 바람도 나를 내 교목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 의지는 흔들지 못할 것이다. 바람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바람은 교목을 꺾으려고 하지요. 그 바람도 나 교목은 내가 비록 깊은 호수 속으로 거꾸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은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됐니? 오케이. 자, 가보자. 교목. 우람은 남을 지칭하는 말로 비바람 흔들지 않은 존재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비바람 흔들리지 않은 존재고, 교목을 통해서 일제 강점 온갖 시련을 겪으면 굽힘이 없이, 굽힘이 없는 거죠. 왜? 손 쭉쭉 뻗은 나무가 교목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굽힘은 부정이겠지, 얘들아. 굽힘은 부정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교목이 그냥 아무나무 갈대 같은 이육사의 갈대 이러면 웃기잖아. 갈대 이러면 의지가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교목 이렇게 한 거야. 흔들리지 않음, 흔들리지 않은 침대 에이스. 그치? 굳은 의지라는 객관의 상관물이다. 됐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이런 거. 마침내 봄도 꽃피지 말아라. 생명을 포기하여 봄이어도 꽃을 피울 수 없을지언정 우뚝한 의지만을 버릴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명령형 부정 종결 어미. 명령형 부정 종결 어미 시작. 명령형 부정 종결 어미 말아라. 명령형 부정 종결 어미 말아라. 명령형 부정 종결 어미 꽃피지 말아라. 요것도 해석하기 어렵다.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선택한 길에 추호의 후회도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강한 의지다라는 것이고, 현실상의 자신의 의지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 이르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차라리 호수에 거꾸러져 죽음을 택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 내가 아예 그냥 호수에 그냥 죽음을 선택하리라 이런 뜻인 거야. 너희한테 굴복하지 않고 호수 속 깊이 내가 그냥 죽음을 선택하리라. 거꾸러져는 내가. 그러니까 거꾸러져는 화자의 의지인 거야, 얘들아. 일제가 막 거꾸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굽힌다면 굽히는 걸 버리고 호수 속으로 거꾸러져 버리겠다라는 거죠. 참아, 요 별표 칩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의 상징에 대한 바람은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는 맞겠지. 그지? 그런데 참아별표 비문법적 용법이다라는 거. 자, 참아가 왜 비문법적 용법이냐? 요게 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비문법이라는 건 참아라는 부사어가 잘 안 맞는 건데, 그럼 왜 이게 비문법이냐를 알아야겠죠. 선우, 이게 왜 비문법이야? 이거는 거죠. 참아가 아까 뭐였죠? 품사로는 부사고, 문장 성분으로는 뭐지?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죠. 부사어죠. 얘와 서술어가 뭡니까? 모텔하죠.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틀린 거예요. 호응이 안 맞는 겁니다. 원래 참아라는 부사는 어떤 서술어가 와야 되는 거죠? 참아 뭐뭐하지 일지라도, 참아 내가 죽을지라도, 일지라도 라는 서술어와 연결되어야 되는 건데, 참아 못해라 이런 말 쓰니 안 쓰니? 어머 참아 안 가라, 참아 밥 먹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문법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육사가 문법을 틀렸겠느냐? 비문법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한 의지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문법. 왜 비문법인지 알겠니? 서술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틀림없이 할 것이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모름지기 뭐뭐일 것이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제발 하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문법적이고 부사어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거.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지면 비굴한 삶을 거부하고 생을 포기하겠다는 뜻인 거. 너희한테 내가 복종하느니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지겠다는 생을 포기하겠다. 호수란 죽음의 이미지로 내가 들어가겠다. 생을 포기하겠다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너희가 읽어보시고요. 자, 함께 읽으면 좋은 건 유치한 바위. 얘도 이제 의지거든요. 의지. 됐지? 요거 다 설명한 거니까 됐고, 요거 문제 풀어보자. 1, 2, 3, 4, 5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리고 교목 설명 마칠게요. 문제 풉니다.